키퍼에게는 심판 예. 3안타 2할 오픈이거든요. 네. 시즌 2할 8푼 8리 홈런 9개 타점 55개입니다. 우측에 큽니다. 자, 우익수 쪽 넘어갔어요. 우익수 넘어갑니다. 홈런 솔로 홈런. 네, 몸값 직구로 보여지는데요. 박영택 선수가 올 시즌 9개의 홈런 중에 3개가 네. 기아전에서 나왔어요. 네. 기아전에서는 장타력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박노준 의원이 시작할 때 오늘은 바람도 있고 네. 큰 거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날이다. 장타력이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박용택이 그 첫 홈런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취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 5차전 마지막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목적 직구였어요. 그러나 한 점을 먼저 선취점을 내주게 되면 두 점을 뽑아야 이긴다는 그런 부담감이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든다는 겁니다. 마음이요. 보시죠. 아 가운데. 가운데서 목적으로 높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직구 내주는 커터 타자 앞에서 살짝 목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하나 칩니다. 줄기 선패 줄기 선패 신원기입니다. 안타입니다. 2루자 3루자에서 홈런 들어옵니다. 오민 유격수 키넘겨서 중계 선패 떨어집니다. 안타. 1대1 동점을 바로 만드는 기아. 아 대단한 힘이네요. 선수와의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네. 자리를 번쩍들죠. 중계 쪽 중계 뒤로 중계 뒤로 중계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홈런 장성호 홈런 2대1 초고 스트라이크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 이종렬 우측에 안타 확실히 이종렬이 좋아졌네요. 네 4차전부터 완전히 살아났어요. 첫 타석에도 오늘 2루타 네 우사의 선두 타자가 살아나간 것 상승죠? 서클 체인지업인데요 떨어지는 걸 정확히 받아쳤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맞았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거든요. 자, 번트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어디로 2루에 넣고 1루에 아웃 1루자 2루까지 아 잘 내줬죠. 네. 지금은 아주 차분하게 벤투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측에 안타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공 쓰게 됩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공 뒤로 빠졌습니다. 2루까지 뛰는 타자 주자 3루까지는 뛰지 않습니다. 유지현 네. 아 2대2 동점. 그렇습니다. 투스트라이크 투볼 예. 앞서 강하다고 그랬는데요. 네. 역시 안타를 만들어냈죠. 네, 유지현 선수.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안타를 만들어냈고 예. 문제는 이 다음 송구예요. 여기서 만약에 수비수를 좀 긴장하게 됐기 때문에 좋은 수비 많이 나오고요. 받아친 공, 파울, 높이 떠서 관중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넘어갔어요. 넘어갔고요. 홈런입니다. 홈런입니다. 아, 솔로 홈런. 박용택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미처 응원단이 응원 시작 수술이기도 네, 전에 지금 바람이 말이죠. 네. 계속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다가 네 홈 쪽에서 라이트 바깥쪽 베스 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3대2입니다. 3대2. 네 지금 뭐 포스트 시즌 60대 네. 아니겠습니까? 6명의 심판 선심까지 있기 때문에 왜예요? 박용택 정확히 파악이 됐고요. 막내가 일을 벌이는군요. 네. 올 시즌 9개의 홈런 네. 중 기아전에서만 3개였었고 몸쪽으로 파고드는 아 엄청났어요. 네. 박용택 타자도 서서 봤거든요. 서서 봤어요. 있을까요? 네. 김진우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강철 선수도 있고요. 네. 박충식 선수도 있어요. 투수 옆에서 충격수 앞에 안타입니다. 이종렬 100% 안타. 주자 1루에 나갑니다. 완전히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종렬 선수. 네. 그래서
감독이 2번에서 7번으로 내려앉힌 게 맞아 떨어졌어요. 투볼에서 번트 자세. 번트 됐습니다. 다시 투수 잡아서 1루에 아웃. 1루자는 2루까지 원아웃 해주자 2루. 오늘 조인성 선수는 두 번 나와서 두 번 모두 번트를 아주 잘 됐어요. 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코칭 스태프들의 노력과 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수리. 주자 2루입니다. 투수리까지 왔습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왔는데요. 볼입니다. 볼넷. 부담을 느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병규와 이제 상대를 합니다. 이병규 선수가 오늘 안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나올 타이밍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다고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유지현 선수 승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군요. 네. 재부력이 되질 않았고 이병규 선수는 장타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네. 초구 받아칩니다. 자,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측에 안타.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유지현 3루까지 3루 슬라이딩 세이브. 타자전 2루까지 세이브입니다. 5회 세이브 되고 한 점 추가. 4대2. 아, LG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타가 나왔고 적시타가 터졌고요. 네. 기아 입장에서는 아쉽죠. 이런 결과가 나왔고 네.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어요. 네. 강로 주니언이 네. 예상하신 것이 맞았는데요. 유지현 선수는 2사 주자 2루 짧은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 외야 전진 수비하면 안타 맞더라도 승부가 가능했었고 네. 지금 초구 커브거든요. 네. 이병규 타자가 아주 노림수가 정확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밀어친 것. 아주 LG 입장에서는 값어치는 적시타가 나왔고 조금 노련한 타자와의 승부였는데요. 그렇죠. 유지현이나 또 지금 나와서 안타를 적시타를 친 이병규나 조금만 더 김진우 투수가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여기서 끊어야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하나 칩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완전히 갈랐습니다. 2루자 호민. 2루자까지 호민. 두 점 추가합니다. 두 점 추가. 6대2. 3루 주자는 물론 2루자까지 호민. 이병규 선수한테도 초구. 네. 박영택 선수한테도 초구거든요. 네. 그것은 골대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 자, 지금 가운데 몰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쳤는데. 박영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선수한테 변화구를 맞았기 때문에 초구는 직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던 것이 네. 주요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큰데요. 한가운데죠? 박영택 나오자마자 그래요. 몸쪽을 달라고 했는데 네. 한가운데로 몰렸어요. 하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내일 이동일이고요. 네. 모레부터 한국시리즈 1차전 대구에서 삼성과 또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네.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 원아웃 주자 1루에 나갑니다. 타자는 볼이만 안 치면 되거든요. 스트라이크는 스윙해주고요. 자, 원쓰리. 볼입니다. 볼넷. 주자 1, 2루. 보이네요. 주자가. 셋 포지션.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3루 코치 팔을 돌립니다. 홈에서 슬라이딩 세이프. 한 점 추가. 7대2. 주자 1, 3루. 조인성이 또 안타까지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150km 가깝게 들어와도 네. 가운데 몰리는 볼은 낮게 돼 있고 초구에 강한 조인성 포수 노렸죠 지금도? 네. 아, 지금 이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예. 낮게 들어오는 공을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은 타자가 잘 쳤네요. 네. 주자 1, 3루. 이정범 선수의 대시도 좋았고요. 네. 열심히 들어옵니다. 네. 기아 입장에서는 병살로 빨리 인닝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럼요. 낮게 갑니다. 자, 우측에 안타입니다. 3루자 호민.
다시 한 점 추가. 8대 2입니다. 주자 1, 2로. 아, 기아 김진우 투수의 네. 폼을 잃혔나요? 권용관 안타. 아무리 많이 리드하고 있고 여유가 있더라도 네. 이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네. LG 타자들.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진우 투수의 폼. 세트 모션 들어갔을 때 그러브의 위치나 네. 낮은 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손의 위치, 팔꿈치의 위치를 보고 변화구다 직구다를 알고 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타석에는 이제 홍세환 4번 타자입니다. 받아칩니다. 높이 뜹니다. 자,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LG가 네. 기아를 물리치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네, 삼성과 11월 3일부터 네. 예, 7전 4선 승제. 통산 여섯 번째 예.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합니다. 네. MBC와 LG 통틀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경기 전 전문가들이 볼 때 네. 네, 기아가 한 발 앞서지 않느냐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4차전에서 기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바람에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LG가 역전승을 일원했어요. 네.